우와. 1시 4분 도착. 1시 30분 상차니까 뭐 지금 가도 되겠죠?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울에서 자니까 서울 사람 된 것 같아. 어제는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표현을 좀 달리 할까요? 돈에 눈이 멀었다기보다는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일이 좀 많습니다. 다른 요일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최대한 매출을 많이 맞춰 놓으면 나머지 한 주가 좀 편해지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매출 300이 목표야. 근데 월요일에 300을 찍었어. 그러면 나머지는 노는 거죠. 네, 화수목금 토일 다 노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월요일에 매출을 많이 맞춰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엔 일이 왜 많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요일에 비해 택배 물량이 좀 더 많기 때문이에요. 택배가 많으니까 그만큼 차들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정글에서 저와 같이 똑같이 콜바리 프리랜서로 일하시다가 월요일엔 택배만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반 업체에 들어갈 차들이 줄어들게 되고 택배 쪽으로 차량이 많이 몰렸음에도 그래도 모자라니까 택배 운임도 올라가고 눈이 멀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계획대로 월요일 매출을 조금 높여놔서 오늘은 두 탕 카멘만 하면 돼요. 이미 눈 뜨자마자 일도 다 잡아놨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월요일 매출 많이 높여놨으니까 다른 날도 똑같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더 높은 매출을 올릴 거야.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저는 월요일 매출을 좀 높게 잡으려고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잖아요. 놀기 위해서 일하는 맞나? 굳이 제 꿈을 말해보자면 1순위는 한량이고요, 2순위는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는 현실성이 없죠.
둘 다.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3순위. 그러면 제가 딱 필요한 만큼만 벌어놓고 나머지는 놀자. 나머지는 한량처럼, 한량 비슷하게라도 한번 즐겨보자. 마치 100m 달리기 하듯 계속해서 전력으로 달려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게 아닌, 아니죠. 물론 많은 돈을 벌고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사실상 뭐 제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필요치만 벌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좀 설렁설렁 살고 싶어요. 너무 게을러 보이긴 하는데, 예. 야, 일주일에 딱 한 번, 월요일 한 번 밤샜다고 뭐 할 말이 되게 많은가 봅니다. 아무튼, 덕분에 좀 제가 꼬질꼬질 합니다. 뭐, 원래도 꼬질꼬질 하다. 야, 너 원래도 꼬질꼬질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꼬질꼬질 하지 않고요. 오늘은 좀, 예, 꼬질꼬질 하네요. 밤샌 덕분에 바로 그냥, 바로 막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진짜 양치도 못하고 잤어요. 뭐, 공중화장실 같은, 양치할 곳이 없어도, 그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도 양치는 할 수 있거든요. 저기 그 생수로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하수구 같은 데다가 그 잔여물을 잘 버려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차에서 양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진짜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냥 막 눕고 싶더라고요. 마지막 하차, 아니지, 오늘 아침이구나. 아무튼 하차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눈이 막 감겼어요. 저는 현민들과 달라서 현민들은 아무리 피곤하시고 아무리 술이 만취해도 양치 손발 씻고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잖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자야 돼, 씨. 나 자야 된다고 그냥 누워버린단 말이죠. 어째 설명하다 보니 너무 더러운 사람 같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끔, 예, 가끔씩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예. 참.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제가 쉬하시는구나. 예. 그 뭐냐. 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꼬질꼬질합니다. 빨리 씻고 싶은데, 하하, 씻는다고 저거를 해버리면 일을 또 못하거든요. 하하, 참, 곤란하구만, 그래. 이따가 씻겠습니다. 그, 제가 일을 다 잡아놨어요. 배차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그때 씻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냄새도 안 나요. 아까 베브리즈 뿌렸거든요. 어제도 뿌리고 오늘도 뿌렸어요.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면, 남한산성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죠. 우리 김씨 형님이, 트럭커 김씨 형님이 광주 그 초월이었나? 곤지암이었나? 그쪽 사시는데, 아유, 우리 형님도 못 뵌 지 꽤 된 것 같아요. 같이 소주 한잔 한지도 꽤 됐고, 최근에 식사하고, 몇 달 전에 식사하고 커피 마신 게 다였거든요. 형님하고 술을 한잔 해야 되는데. 아, 형님 보고 싶습니다. 요금은 1,800원입니다. 근데 아이 참, 다 와서 이런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1시 30분 상차거든요. 안 물어보고 그냥 들어가도 되나?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상차 시간보다 미리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막 식사하시다가 말고 휴식 취하시다가 말고 상차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쭤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전화해서 저 들어가도 되나 염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 다 와버렸잖아. 모르겠다. 에이씨. 아이고. 야, 이거 벤츠가, 야, 땜물 난다, 땜물 나. 난 언제 벤츠 타보노?
이야, 집하고 같이 있구나. 와, 나는 언제 이런 집 살아보노. 학. 학도 키우시네, 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부러운 삶이다. 부럽다,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이런 삶이 거저 나왔겠습니까? 여기 대표님께서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루실 수 있었겠죠. 야, 그래, 너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루면 되잖아. 이런 집 짓고 살면 되잖아. 근데 저는 열심히 안 하잖아요. 안 될 거예요. 짐 깔끔하니 좋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이전값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잃어버릴 때까지 쓰는 것 같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케이, 1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67km. 2시 4,50분이면 도착하겠죠. 이야, 아무리 봐도 멋져요. 진짜 부러운데 그냥 부러워만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될 거예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이 뭐 신호가 이렇게 없어도 되나? 차가 뭐 한두 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신호를 전멸등을 해놓으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겠구만.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또 꼴사나운. 아유, 깜짝이야. 아, 저런다니까 막 싸움 나고. 네, 포천 도착. 요금은 포천 원입니다. 요즘 길이 너무 좋아져서 포천 오기가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화물차를 끌고 전국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아,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동네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중 하나가 포천입니다. 서울도 가깝고, 뭐 물론 서울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서울도 가깝고, 서울이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마치 파주와 비슷하죠. 그래서 파주도 같은 의미로 좋아합니다.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동네예요. 파주나 포천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 일하고 다니다가 한 번씩 와서 불 지피고 놀고 강아지도 키우고. 크,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집 지을 돈이 있어야죠. 한 얼마쯤 하려나? 한 5억 정도 하려나? 그 돈 모으려면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저는 열심히 안 살잖아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아, 깨구나, 깨. 공장에 고소한 냄새가 나길래 뭔가 했더니 참깨입니다, 참깨. 아, 원산지 토고. 월드컵 토고. 감사합니다. 자. 토고가 고소한 나라였구나. 그리고 여기 담당자께서, 지금 지게차 하신 선생님 말고 다른 담당자께서 저희 큰 매형이랑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매형! 제 누나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가출하셨나 싶었네. 수고하십시오! 자, 다음 일거리, 다음 상차지까지 5.9km. 개꿀띠. 여기서 상차 마치면 이걸로 오늘 하루 일과 끝. 뭐 물론 하차지인 대구까지 이동하는 일이 남았지만 그거는 그냥 퇴근길로 치자고요. 300
300km 짜리 퇴근길.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3시 10분이거든요. 좀 빠듯하게 한탕 일 하나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운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 좀 설렁설렁 하고 싶어요. 이 설렁설렁, 이 나태함을 위해 어제 그렇게 밤샜으니까 오늘은 즐기겠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지난주에 하루 공치지 않았나? 오, 미국 할아버지 같다. 여기 맞는겨? 아, 맞다 맞는 것 같다. 한 번에 돌리지 못했습니다. 요건 것 같은데 제가 실을게 롤이라고 했거든요. 롤이면 이렇게 똘똘 말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빠르죠?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문 열까요? 네, 여기서 한번 열어. 네. 뭐야, 이거 짱 무겁잖아. 아니, 393kg이야. 아, 따. 차 다 부서질 뻔했네. 참. 뭘로 묶어야 되지? 뒤로. 야, 이거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 버렸는데? 야. 이거 안 잠그셨나? 아니요, 잠궜는데, 네. 풀렸네. 무거워서 안 된다. 무거워서 안 돼요? 무거워서 그냥 눌려버리네. 야, 씨. 지금 이거 풀면 떨어질 건데. 열면요? 열면 떨어질걸요? 안 떨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네. 와, 씨, 겁나네. 어디갔어? 다시 내려야 됩니다. 오지게 걸리뿐네. 늘 짜릿해. 늘 새로워. 수고하셨죠.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302km, 3시간 26분 소요되고 9시 2분 도착. 어우, 톨게이트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좋다. 역시 포천. 포천 좋네요. 야, 임마. 하하, 너 참.
예상 시간보다 딱 2시간 2시간 정도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 짜증내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때그때마다 짜증내면 이거 못합니다. 이 일 못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행착오일 뿐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요. 특히 이 프리랜서 트럭 라이프에서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임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아니 방심도 뭐 하고 말고도 없죠. 계획이 없는 걸. I'm coming home. I'm coming home. Tell the world I'm coming home. 집에 가지 마, baby. 너에게 필요한 소리가 있는데. 원광역에서 자리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있을 것 같은데? 있다 여기 많구나. 좋아. 그래도 최대한 좀 가까운 데 세우고 싶은데. 아니다 멀리 세울게요. 걸어야지. 오늘 많이 못 걸었는데 뭐 평소에도 많이 못 걷긴 하지만 오늘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송장 받으러 갈 일도 없었고 좀 걸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구독자 형님하고 통화를 좀 했거든요. 제가 형님들하고 가끔씩 통화를 합니다. 형님들하고 한 번씩 통화하면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통화할 때도 있거든요. 통화 시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도 그런데 끊을 때쯤 되면 눈물이 날 것 같더라.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물론 감사한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뭔지 모르겠네. 아유 참, 드디어 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형님들. 이렇게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분을 몰라요. 그닥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 트럭커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들. 갈아입을 옷하고 좀 챙겨서 수건도 챙겨야 되고. 뭘 입을까요? 가을이니까 오렌지로, 감색으로. 감색 바지는 깜장. 뭐 맨날 입는 거지만 반스랑 양말. 차 진짜 많다. 와, 화물차 엄청 많다. 아, 내일 걸을 것까지 다 걷는 것 같네. 사실 이 정도 거리면 택시 타야 되는데. 화물차 라운지 씻고 오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자, 이쯤에서 형님들께 반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속이 꽉 찬 남자. 우리 형님들 말이죠. 형님들 솔직히 오늘 저 보면서 좀 더럽다고 생각하셨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날들이 종종 있곤 하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말부터 겉옷까지 오염이 좀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반스만은, 저의 반스만은 형님들보다 훨씬 깨끗했을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반스만은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처럼 안 씻고 후구덩이 막 뒹굴고 그리고 설령 골목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다가 살짝 지렸더라도 반스만은 제가 형님들보다 더 깨끗할 겁니다. 야, 너는 쓸 일이 없잖아. 그래서 깨끗한 거 아니냐? 쓸 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제 반스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참, 뭐 어떻게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요? 빨리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얼른 잠들고 싶지만 뭐 그래도 우리 형님들이니까 이 정도 시간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잖아요? 아이 참, 보여드려야지. 자, 이 반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형님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법이 적용된 라쉬반이라는 반스입니다.
제가 지금 좀 살짝 건방져 보이죠? 라시반을 얘기할 때는 살짝 건방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형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고추가 어때요, 형님들? 밑으로 처지죠? 진꼬, 요요 진동이 고추처럼 애기애기 하면 좀 덜 그렇겠지만 어지간하면 이거 밑으로 저거 된단 말이에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엄청나고요. 그러다 보면 불알하고 불알하고 이렇게 탁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촥촥 달라붙어 있죠. 어때요, 형님들? 야, 이거 벌써 고약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들이 어때요? 아, 참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막 움직움직하고 그러면 얘들이 어때요?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열이 생기고 땀도 나고 그럼에도 계속 붙어있으니까 마르지도 않아. 자, 트럭으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업체에 도착해서 화물 싣고 결박하고 송장 받아오고 이 과정을 거치며 막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얘들이 더워졌어요. 땀도 나겠죠. 그 상태로 이제 출발해야 하니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 끔찍하죠. 정말 끔찍합니다. 덥고 습한 상태에서도 그 아이들은 떨어지지 못한 채, 게다가 흔들거리지도 못한 채 아마 몇 시간 동안 고통받겠죠. 그러면서 싹 다 죽는 거라고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정자 막 죽어갑니다. 철수일지 영일지 어떤 이름으로 만나게 될지 몰라도 아직은 제 쪽에 있는 애들이 엄마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져 갑니다. 막 넘어가요. 아이, 아무튼 그 상태가 되면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냄새도 나게 되죠. 이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이뿐만이 아닌 조금 전 말씀드린 철수 영희. 아, 참 안타깝지만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자, 남자의 온도, 맨의 온도 33.3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첨단 사이언티픽한 얘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형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 불알은 33.3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도만 올라가도 철수랑 영희가 비실비실거리고 2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2시간이 지속되면 철수하고 영희 못 봅니다. 영영 못 봐요. 2시간. 소름 끼치죠.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하라는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주 과학적인 사이언티픽한 얘기입니다. 아우, 대단해요. 여러 의미에서 죽기 전에 살리라는 거예요. 하, 2시간. 물론 2도 체온에서 2도는 좀 큰 거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2시간이 지나버리면 없다는 거잖아. 그뿐만이 아니고 불알이 더우면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닌데 뭔지 아시죠?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헛웃음 나오는 거. 우리 형님들도 너무 어이없어서 헛웃음 치거나 아니면 벌벌 떨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누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라시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빤스는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어두워서 참 잘 안 보이실 텐데 아이 참 아쉽네. 이 고추랑 불알을 분리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 참 어둡고 그렇다, 상황이 열악한 점,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볼록하게 두 개 나와 있죠. 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봐요. 서로 막 부딪히면서 아, 니 죽고 내 죽자, 더워가지고 땀 막 흘리고 철수랑 영이 막 죽어나가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신기예요. 거기다 추가로 이 왁구 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빤스 설계요. 이거 입으면 똥꼬에 막 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빤스 막 똥꼬에 끼면 막 이거 막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이런 게 최첨단입니다. 최첨단. 아무튼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얘들이 이렇게 요 정도로 할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신기하면서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 뭐랄까? 아무튼 이상했는데 이제는 너무 쾌적해요. 딴 거 못 입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붙어 산 애들을 떨어뜨려놔서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그래, 그렇게 계속 싸울 거면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낫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더라고요. 물론 걸어다니고 움직이며 작업하고 사무실이든 운전석이든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당연히 땀은 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아서 덜할 뿐이지 사실 땀은 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여기 갇혀있는 거잖아요. 바스 안에 막 이런 게 갇혀있는 거란 말. 자, 스피드업 드라이. 그래서 이 라시반에는 스피드업 드라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첨단 테크놀로지 친환경 에코 특수 스페셜 기술이 적용된 원단을 사용해서 이 바스에 땀을 머금고 있지 않고 즉시 바로 배출하기에 계속 보송함을 유지해줘요. 이건 라시반의 특허입니다. 땀뿐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무서워도 바로 지리거든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라시반을 입고 난 후부터는 마음 놓고 지립니다. 막 지려요. 왜? 바로 배출해주니까. 근데 지리는 수준 말고 냅다 막 싸버리면 그건 안 돼요. 분리시켜 놓음으로 마찰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고 그래서 철수와 영희도 지키고 땀도 나지 않고 그럼에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땀, 지림 이런 등등은 스피드업 드라이로 바로 배출시키고
쾌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추가로 피톤치드와 식용 고추냉이를 최첨단 나노캡슐에 담아 항균력까지 높여서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쾌한 냄새를 99.9%, 99.9% 잡아줍니다. 고추를 보호하기 위해 고추냉이를 넣었어요. 대단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피톤치드 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비비면 봐, 비비면 더 강해져요. 그럼 어떻냐,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얘가 이렇게 비벼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향이 발생해서 이 피톤치드 향이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쾌한 냄새, 그런 악취들을 얘가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거죠. 갈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쓸 데가 없어서 그렇지 뭐 언젠간 얘들도 그 저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젠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단 말이죠.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 가능? 괜춘? 이라고 묻는다면 형님들 저는 라시반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길게 설명드렸네요. 저에게 있어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빤스만은 형님들보다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걸 자랑하려다 보니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라시반 유명하거든요. 저는 10년 전쯤 라디오 광고로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욕심나시는 형님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냥은 소개 안 시켜드리잖아요. 우리 형님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진정한 맨이 되어보자고요. 트러커는 꼬질꼬질하다고요? 천만에요. 설령 그렇게 보일진 몰라도 또는 그렇게 보고 싶을진 몰라도 알고 보면, 벗겨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자, 형님들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십시오. 푹 쉬시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자고요. 근데 저는 먼저 갈게요. 저는 가서 자려고요. 와, 반대쪽도 꽉 찼다. 문경역에서 상행 방향이죠. 저기도 우리 형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유, 신나서 빤스 얘기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얼른 가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17,640원. 할인이 거의 적용이 안 됐네. 양평 해장국, 오케이, 킵. 대구 성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쪽에 있는 번화가? 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로 해두시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하하. 마땅한 데가 잘 보이지 않네요. 돼지국밥. 정했습니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아까 처음 봤던 양평해장국. 맥도날드? 말고 양평해장국 먹어야지. 식사 되나요? 이제 마쳤어요. 아, 예. 두 번째 안이 있었죠. 그 순대, 돼지. 살아있는 유흥주점, 단 하루를 느낌 있게. 착한 주대, 왁구 사이즈 최고래. 섞어 국밥 하나 주시겠어요? 구수한 맛으로. 아유, 하루 종일 굶다가 고기 들어가서 놀랬겠다. 근데 좀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야, 너 집이 경산인데 대구에 가면서 왜 집에 안 가고 차에서 자냐? 집에 갔다가 오려면 최소 몇십 킬로미터 정도 더 주행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뭐 내일 또 어디론가 떠날 건데, 에휴, 그냥
차에서 자자. 아이 달 밝다. 얘는 달 아니고 여기 저기 뒤에 있는 게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차속입니다. 그럼 이제 잘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빤스는 라쉬. 아이씨, 저 뒤로 가야 되는가? 여기는 남대구 화물터미널. 이 부근에는 짱박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여기 화물터미널 왔거든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외부에서 대기하려면 막 눈치 봐야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모로 힘든데, 이렇게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마음 놓고 편하게 주차하고 기둘기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화물터미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런 곳에 우리 트럭카 형님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 계시다가, 여기 뒤에 보면 사무실도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배차 받고 각자 상차지로 떠나고 뭐 그랬던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낭만이라면 낭만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사님들 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 있고, 이렇게 주차할 공간은 물론이고 요즘같이 스마트폰으로 배차받고 이러면 그냥 다 개인 플레이잖아요, 각자 흩어져서. 근데 여기는 사장님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같이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도박도 하고 다행이네요. 예, 이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화물 정보망이 활성화되고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여기 있는 사무실에서 배차를 받진 않지만 그 배차 사무실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스템으로 다음 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